맛있겠다. 먹방 해달라 그러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셔가지고 제가 먹방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먹방은 못하고요. 가끔 식단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서 또 소개해 드리려고. 황 대장님이 요즘은 많이 안 드시는데 예전에 고기 삼겹살만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제가 조금씩 조금씩 바꾸려고 하는데 은근히 또 까다로우시잖아요. 톡밥도 돈이 너무 많다고 싫다 그러고 채식을 어쨌든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상추만 있어도 뭐 입맛이 팍팍 돌아요. 저는 풀 종류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해먹었더니 황 대장님도 많이 거북해하지 않고 좋아해서 어저께 채소 또 한 보따리 사왔습니다. 여러분 채소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감이 하지 않은 채소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어서 계속 굉장히 노력 중이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건강한 식단 제가 많이 연구해서 올려드릴게요. 호박, 가지, 감자, 당근, 연근, 그 다음에 느타리, 양송이. 갑자기 황 대장님을 바꾸려니까 자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황 대장님이 좋아하는 어묵, 굉장히 맛있는 좋은 어묵이에요. 쓰고 좀 남아서 이것도 좀 구워드리려고. 안 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연두부를 4팩 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래장이 있길래 달래장에다 이렇게 연두부 해서 먹을 거고요. 청국장 끓였는데요. 근데 어저께 오후에 갔더니 달래를 팔아요. 달래 쫑쫑쫑 두 개만 썰어 넣었고요. 저는 다슬기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청국장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미나리 새콤달콤하게 고추장 넣고 무칠까 하다가 그냥 시금치처럼 굉장히 맛있네요. 아주 삼삼하게 무쳐놨고요. 제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거는 마늘하고 풋고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쌈장 굉장히 맛있잖아요. 많이 짜진 않아요. 근데 제가 더 삼삼하게 먹고 싶어서 요즘에 생된장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요. 그 생된장을 조금 썼어요. 그 다음에 멸치볶음, 고추장 멸치볶음, 양파 넣고 해놨고요. 봄통도 싸먹으려고 준비했고요. 항상 깻잎하고 상추는 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밥맛이 돌아요. 염소인가봐. 야채 좀 구워볼 건데요. 지금 엄청 약불에 지금 예열하고 있었어요. 절대 이거는 세면 안 됩니다. 오늘 야채를 많이 먹을 거예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살짝만 익으면 드셔도 됩니다. 그 대신 좀 이렇게 얇게 썰어요. 이렇게 얇게 썰었어요. 그래도 이제 야채에서 수분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너무 바삭하면은 맛없겠죠. 야채에서 물이 나왔어요. 특별히 느타리에서 물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물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런 거 몰라요. 좀 깨름직해갖고 사기 싫어요. 근데 우리 딸은 이걸 잘 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사봤습니다. 왜 사기 싫으냐면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깨끗해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오버지. 오버가 아니라 진실이에요. 제조표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어, 그니까. 우리 깨끗이 씻어야 돼. 안심이 되니까. 좋아요. 안 먹어도 훨씬 낫죠. 당근 이런 거는 많이 안 익혀서 그럽니다. 그냥 살짝만. 이거는 제가 두르게 드셔도 살 안 쪄요. 이렇게 먹다 보면요. 가공식품 못 먹는데요. 가공식품 때문에 병 걸립니다. 저는 가공식품은 원래 싫어해요. 감사하게도. 최소쟁이에요. 감사하게도. 너무 좋아요. 연두부 먹어봐요. 맛있어요, 연두부. 역시 음식은 가끔 먹어야 돼. 자주 사겠어.
근데 이거 씻으려고 했더니 못 씻겠는 거야. 왜 씻어? 그니까 걱정이야. 당근 진짜 맛있어. 이런 거에 맛을 붙여야 돼. 맨날 햄 이런 거 저 몰래 맨날 햄 뜯어갖고 막 수저로 못 먹고요. 지금 또 있어요. 아 이거 맛있겠다. 된장 찍어도 맛있어. 명근이 그냥 바삭바삭해요. 그래? 얇은 과자 같아. 얇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내가 봄동에다 깻잎 해갖고. 이거. 장. 이것도 하나 넣어. 이것도 밥조금 넣고. 네, 필수죠. 마늘. 마늘을. 이렇게 하면 밥도 별로 안 맵혀요. 이거 야채 고추. 고추 씹히는 맛. 골고루 다 잡히네? 네, 장을 살짝 올려줘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병분도 그냥,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맛있다. 너무 약한가? 감자. 감자는 아직도 멀었어. 감자는 완전히 익어야 돼. 연두부들 가끔 이렇게 드세요. 괜찮나요? 맛있나? 질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자주 이렇게 해서 드세요. 고기 다섯 번 드실 거, 고기 한 번만 드시고, 야채도 드세요. 알겠습니까? 네. 오이 상큼해. 왜 상추를 안 사먹어? 상추 맨날 먹으니까. 영근이 생각보다 생생 매력 있어요. 영근 꼭 하세요. 입에서는 아삭아삭해. 이제 조화로워요. 이렇게 먹으니까. 그래도 고기 생각 별로 안 나지, 여보. 아, 잘 먹겠다. 당근 양송이 아 맛있어요. 고기 먹을 필요를 못 느끼네. 세상에. 이거 내 거야. 감사합니다. 봐봐. 이 채소 본연의 달콤함이 너무 맛있네요. 밥이 안 줄고 있어요. 그것도 잘해. 밥이 안 맵히네요. 맛있어. 마무리는 김치로 싹 해야 한국사람은. 아, 훌륭한 아점쌈이었습니다. 가끔 집에서도 이렇게 식구들끼리 한번 잡숴보세요. 좋으네요. 함대장이 이렇게 만족할 정도면 여러분들은 아마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 거 엄청 뜸하거든요. 합격? 합격.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패러디야? 제가 오늘 마무리합니다. 패러디. 벤치마킹은 각별해야 해.